진짜 노래 한 곡만 해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온 지 3일째인가 4일째 되는데 제가 그 어제랑 그제랑 너무 흥분을 해버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셔버렸어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 동네방네 알리려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네 그냥. 근데 저렇게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버리니까 내가 아주 부담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노래 잘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이기동 선배님이 그냥 저 힘 실어주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엄마 열심히만 할게요. 알겠죠? 어제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니 그래도 오늘은 좀 나온다 다행히. 가보겠습니다. 자리야 경례. 엔진! 엔진 내고 난리냐? 아우 왜 그래? 날도 더운데 콧물까지 흘리고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더운 날씨에 왜 혼자 콧물 흘리고 있는 거야? 아니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언니가 그랬잖아. 미친 것 같다고. 그쵸? 생기다 말았어? 아니 우리 오빠 눈이 좋으시네. 아니 농담인 거 사람 참 좋아요. 진짜 거질 없고 우리 어벌품만이 진짜 사람 좋아요. 진짜로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마음 제일 편하니까 이제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한 곡 가겠습니다. 자리야 경례. 그랬다면서요. 온놀이도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 나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엄마들 그냥 직콕하게 만들고 아유 내가 가서 혼내줄 수도 없고 그냥 엄마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손주 손녀들을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재롱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세요. 알겠죠? 또 우리 언니 선글라스 언니는 엄마라 했다고 기분이 안 좋네.
언니 말고 여기 앞에 엄마 다 알지? 젊은 언니들한테 엄마도 한다고 삐졌어 삐져. 아유 우리 기둥 저기 선배님 뵙고 이제 일찍 가셔야 된다 해서 갈 길이 멀으실 텐데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항상 조심히 다니시고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더 갑시다. 자리야 모두 자꾸 이렇게 걸리죠. 자리야 저 이거
아유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아유 목이 이래가지고 노래도 못하는데 그렇게 흔들어주시고 감사해요. 아니 근데 명창이 되려고 하면은 명창들도 목에서 피토를 한 10번 정도 해야 명창이 된다 하더라고. 저도 훌륭한 각성이가 되려고 지금 목이 쉬었어. 훌륭한 각성이가 되려고 목이 쉬었어. 그 집밥이요? 신종 누가 해주셨어요? 김명관님이 그 집밥 해드려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그 또 언제나 또 한번 오시려나. 그러면은 신종 오빠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쑤시고 있네. 뭐 드셨어요? 국수? 아 저기 국밥 그거 맛있죠 진짜로. 끝내줘. 여기가 TV에 나온 집이에요 진짜. 우리 이모네가 하는 데인데 TV에 나온 집이야. 진짜로 맛있어요. 그러면은 신청곡이 들어왔으니까 그 집. 근데 엄마 다 어디 갔어요? 엄마도 다 집에 갔어? 다른 엄마들은?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그래도 안 가고 계시네. 고마워요 엄마. 다들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하시려고 가야 될 시간이긴 해요. 아침부터 엄청 오래 계셨어. 가실 시간이긴 해. 그러네. 그 집안 우리 엄마 입맛에 맞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노래 우리 엄마 알란가 모르겠네. 몰라도 그냥 엄마 힘들다. 갑시다. 자리야 경례.
공파 내가 명의를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 이런 거 주시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진짜로 이렇게 보탬을 주시네. 이제 내가 목구멍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다들 불쌍한 거야.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다 할게. 요 방법으로 갔다가 오는 사람들마다 다 뽑아먹어야겠다. 목구멍이 갔다고 하면서 병원비 좀 보태달랐는데 설마 안 보태주겠어. 그치 언니? 내가 이래봐도 머리가 상당히 똑똑해. 에? 남편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근데 언니들은 왜 거기 서서 그래? 이왕 쓰려면 여기 쓰지. 아니 그 햇빛 뜨니까 말이야. 아 더운데 왜 거기 서서 그래? 요 그늘에서 그냥 보다가 언니 그냥 가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언니 김이 올라올까봐 내가 또 관리해주는 거야. 관리해주는 거. 그렇지? 아유 그렇지? 아니 머리가 두 갠데 왜 내 하나보다 더 그 계산을 못했을까? 농담이겠니? 언니 실컷 구경하시고 또 신청곡 있으면 신청곡도 하시고 그래요. 우리 잘생긴 언니 오빠는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떠날 수 없는 근데 또 18번입니다. 우리 언니랑 제 감독님은 좋아하시는 노래 없으신가? 저기 그 뭐지? 우리 그 뭐, 가수 저기 고쳐졌어요? 아 그래 아, 했으니까 저기 까치밥. 아, 까치밥? 지금 고창에서 왔어요.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했대요. 아니, 동생이에요. 고창에서 왔어요. 가수님. 어? 가수님 동생이 친동생? 아, 친동생 아니고 사귀는 동생. 아, 그랬어요? 나 친동생이라는 줄 알고. 많이 알아요. 아니, 가까이 지내시는? 우리 고창이 고향입니다. 서로. 고창이에요, 또? 나 영광이고. 영광이고 고창이 갔다 오니까는 어머, 세상에. 나도 원래 전라도인데 아니, 얼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쓰면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꼭 감추고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 막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 누구 만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 성경이. 그러면은 떠날 수 없는 당신하고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를 딱 부르고 이제 떠날 수 없는 당신을 막 신나게 해가지고 흔들어 봅시다. 우리 언니 오빠는 진짜 어디 서울에서 왔어요? 그치요? 때깔이 틀리더라고. 때깔. 아, 아까 우리 단장님한테 오신다고 여기 전화하신 분? 이야, 어쩐지 때깔이 틀리더라고. 서울 사람들은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약간 때깔이 틀리긴 해. 나 서울 사람. 어디서 거짓말을 치고 있을까? 북에서 왔어요. 내가 봤을 때. 북에서 왔어요. 서울. 그러면은 너희네들도 신청곡 해요? 한번 가봅시다. 자리가 겸네. 고창에서 왔어.
있어요. 감사하고 뭐 최고야. 언니 괜찮겠어요? 이게 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내 18번이 떠날 수 없는 당신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창곡이 김영 가수님의 고창에서 왔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되겠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언니는 내가 노래 신청하라고 그래서 부담스러웠나. 없어져 버렸네. 박수 실컷 치다가. 언니! 조심히 가요! 다음부터 신청곡 안 물어볼게. 아, 부담스러워서 가버리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밥할 시간. 밥 해놔야지 이제 또 서방님 오실 때 되면 다 앞치마 메고 이쁘게 화장하고 옷 입고 어머 서방님 오셨어요? 하면서 밥 해주시면 언니는 그럴 것 같은데 그쵸? 언니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런 스타일 아니죠? 오든지 말든지 어 왔어? 이런 스타일? 그 스타일은 진짜 우리 언니는 약간 그런 거 어 오빠 왔어?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 이제 우리 언니가 어머 서방님 오셨어요? 이렇게 내적으로 잘하는 스타일 같은 보니까 왜냐면은 하얀 옷은 진짜 관리가 안 되거든요. 하얀 옷을 이렇게 두 분 다 깨끗하게 입고 다닌다는 거는 언니가 엄청 부지런하다는 뜻이야. 부지런해. 응, 진짜 그런 거야. 그치 언니? 하얀 옷 관리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침에 2,000원 주고 저기서 샀는데 식감 해줘버렸네. 아이고 아까보다 아우 새 양말인데 아우 새 거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노래 한 거 더 갑시다. 사람들 아 저분은 이제 사람이 있든 없든 노래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오늘 정장이 빤스 입고 왔나봐. 아 진짜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은 노래 가겠습니다. 자리야 경례. 저 오빠도 힘들게
하셨잖아요. 각설이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오늘같이 똥 나온 것처럼 힘들게 노래 부르면서 참 아이고 이 입이 방정이 언니 죄송해요. 아우 신선한 음식 앞에서 이상한 얘기하고서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막 얘기한 걸 언니 못 들은 걸로 하고 맛있게 드세요. 아우 입이 방정이야 이렇게. 아우 생각이 없냐. 아니 어쨌든 이렇게 크게 힘을 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요렇게 노래를 해야 노래가 되는 거네. 그전에는 엄청 대충했나봐요. 대충 살았어. 아, 오늘부터 나는 이제 여기 목구녕이 피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득금을 할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 이제 산에 가서 참을 아하 막 이런 거 그런 거야. 어서오세요 말하면 이제 또 유턴한다 여기서. 아니 누가 여기다 유턴 진짜 그거 표지판 그거 그려놓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여기 와서 유턴을 다 진짜 희한해. 그래도 우리 언니들은 배우셨네. 직진하는 거 보니까. 직진했다가 거기서 유턴해서 언니 열로 들어오면 돼. 여기가 도착지야. 내비게이션 지금 잘못 가고 있다니까. 상가. 아 나 왜 자꾸 저 뒤로 가나. 뭐 담배 피러 가나 그랬더니 상가 보러 오는 거구나. 나는 왜 자꾸 뒤로 가나. 저기서 뭐 담배 피고 있나. 그럼 내가 한번 구경 가봤거든요. 상가를 보. 아 그래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노래 또 가보겠습니다. 자리야 경매.
우리 언니 오빠, 우리 언니 오빠. 아니 언니도 필요해. 그래 눈 그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진짜 다 필요 없네. 여기 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언니들만 있으면 돼. 오빠랑 여기가 이제 나의 VIP야. 다른 사람들은 싹 까먹어버려야지. 오든지 말든지 인사도 안 할 거야 나도. 근데 아까 그 사람들 진짜 부럽지 않나요? 아니 나는 돈은 없고 시간은 많거든. 근데 여분들은 건물 보러 오는 거 보니까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대잖아. 나도 얼른 벌어가지고 건물 보러 댕기고 그래야지. 아우 근데 여섯 팔아먹을 사람이 있어야 돈을 벌지. 이게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사실 저희도 막 돌아다니면서도 어쨌든 죄송할 때 있어. 나는 벌써 집에 가는 게 무서워. 왜냐면 내가 혹시나 이렇게 돌아다녀서 내가 이제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 괜히.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손도 자주 씻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화장실을 하루에 한 10번 이상 가는데 그게 손 씻으러 가는 거. 나는 내 나름대로 청결하게. 오빠 하루에 손 몇 번 씻어? 아무 생각 없어. 한 번은 안 씻을 거야. 보면 집에 가서 이제 감을 때 그게 손 씻는 거지 뭐. 미안해. 너 좀 콧물이 저렇게 귀엽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더 가겠습니다. 자리엇 경비. 바람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 열심히 해야 돼, 진짜. 근데 우리 오빠는 얼굴 각이 대충 나오는데 우리 언니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모델이 따라간대요. 모델이 네? 올라간대요. 아니요. 아니, 그런 말 하면 이제 큰일 나요. 언니, 언니는 괜찮은데, 그런 말 잘못하면 내가 돌맞을 수 있어. 예? 모델이 그렇게 잘해봐.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말 해주시고. 아, 오늘 같은 날 로또를 사야 되는데, 하필 또 월요일. 아유, 제가 샀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좋은 덕담 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힘이 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그러세요? 오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세 충성. 여기 인천 연습장에서 소문 났어요. 아, 진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가보래요. 보드리보단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아이고, 감사한 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기분도 좋겠다 노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리야. 부초 같은 인생 여기 있는 나 소리는 오늘부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 마요, 언니. 70이면 70.
70이라고. 어, 진짜요? 어, 어찌 그렇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이야, 어, 세상에. 그러셨구나.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두 분 다 또. 그러셨구나. 세상에. 관리를 엄청 잘하셨네, 진짜. 대단하시다. 어, 70이시래요, 연세가. 그래, 안 믿기죠. 두 분이 다 젊어 보시네. 그니까, 깜짝 놀랐네, 진짜. 근데 거쳐나가지고 남매인데, 하나 49. 그, 어, 그러시겠네. 연세 때가 딱 고르, 어. 74년 딱 남매 키우고. 어우, 세상에. 엄청 젊게 사셨네요. 보니까 관리도 잘하시고, 진짜 젊게 사셨다. 우리 언니 오빠 또 거의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놀러 오셨다는데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뭐든 신청해도 돼요. 아직 상이 안 됐지요? 일단 상이 되면은 얘기해요. 손 들어요. 여기요! 알겠죠? 혹시 더 신청하고 싶은 곡 있으시면 편하게 신청하세요. 알겠죠? 아이고, 오빠 더, 저 봐봐라. 인물 봐봐라. 저기 번지르는데 집 구석에 TV가 없겄냐. 아, 그랬어. 선글라스 사느라 또 TV를 못 샀대. 혹시 회장님도 집에 TV가 없으신가요? 같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 그랬지요. 오늘 어머니 아빠 까이는 날이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다 갑시다. 자리야, 경례. 충전. 아니,
알겠어요. 군산항하고 광대 열심히 알겠습니다. 우리 언니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이쁘네. 세상에 오빠 복 받았네. 근데요 이쁜 여자랑 살면 오래 못 산다더라고. 오빠 몸 관리 잘해요. 알겠죠? 왜냐면 이쁜 여자랑 살면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은다 하더라고. 미래에 내 남편도 오마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답답을 해줘요 그냥. 아까 들었죠? 그리고 우리 지금 여시 안 팔려서 거지 한 명 필요 없는데 왜 오셨어요? 새로운 신입사원이에요? 간호냐? 언제 뽑았대요? 어저께. 근데 왜 나한테 반말해요? 내가 그래도 그럼 고참인데. 알았어. 아 우리 단원을 새로 들어왔다네요. 이제 내 밑으로 한 명 들어온 거야. 가만 안 둬. 그러나 가보겠습니다. 자려.
아싸 불타는 이 불타는 그녀가 좋아
Yeah.
말해요. 아빠, 감사해요. 세상에, 오빠는 뭐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있지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일 줄 알았어. 스타일 가득 착 죽여주잖아요. 그치요. 오빠는 후장식이다. 근데 왜 또, 그래, 오빠. 이따가 또 와요. 제가 근무 중이라 멀리 못 가요. 아까 아빠라고 했던 건 잊어요. 이제부터 오빠니까. 알겠지요? 그리고 오빠 두 분은 이따 집에 가다가 김태희가 집 분여사한테 강간 한 번씩 당해요. 알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 사람만 너무 오래 하면 재미가 없어요. 다른 분들이 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고 우리 월매불만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